아 더워. 아 하필 이런 날 들어올 난리로 와가지고. 하, 찍을 것도 없는데 뭘 찍어야 되나. 하, 아 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출국 전에 미니3 프로를 점검차 비행에 나왔습니다. 비행 시작할게요. 네 우선 저는 지금 비행 촬영 허가를 받아놓은 금강에 나와 있습니다. 와 진짜 찍을 것도 없고 뭘 찍어야 되지? 자 이럴 때 하이퍼랩스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. 자 먼저 하이퍼랩스 이용 방법입니다. 여기 오른쪽 상단 페이지를 누르고 하이퍼랩스를 선택을 합니다. 하이퍼랩스가 프리, 서클, 코스락, 뭐 웨이포인트 이렇게 나오는데요. 프리는 내가 날리고 싶은 대로 날려서 하이퍼랩스를 찍는 거고 서클은 둥글게 이제 POI를 그리면서 찍는 거고 코스락은 이제 한쪽으로만 쭉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웨이포인트는 사전 지정된 코스로 하이퍼랩스를 찍는 거예요. 저 일단 코스락을 걸게요. 코스락을 쭉 걸고 인터벌은 한 3초 정도마다 촬영을 할 거고요. 길이는 하이퍼랩스 영상의 길이를 말합니다. 15초 정도 해볼까요? 한 10초 정도 해볼게요. 10초.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. 네, 10초 정도 코스락을 걸었어요. 속도는 1m/s, 1.5m/s 정도 걸겠습니다. 네, 시작해보겠습니다. 방향 설정. 자, 이렇게 걸면 끝입니다. 자, 이제 드론이 앞으로 가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총 250장을 찍어야 되고 현재 4장 찍혔습니다. 약 12분 정도 촬영을 할 거예요. 이렇게 딱히 뭘 찍을 게 없다? 그러면 그냥 하이퍼랩스 걸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대략 10분 좀 넘게 있으니까 저는 미니게임 천국 한판 하고 기다릴게요. 자, 현재 약 131장 찍었으니까 절반 정도 찍었거든요. 근데 지금 배터리가 많이 닳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만 찍고 이 정도 찍으면은 한 5초 정도 되는 하이퍼랩스 영상이 만들어집니다. 영상 어떻게 찍히는지 보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게요. 자 여기서 이렇게 정지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생성되고요. 반드시 끝까지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찍고 이제 마무리하고 영상이 생성되면 이번에는 올빗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찍는 하이퍼랩스도 한번 샘플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.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올빗을 해볼 건데요. 코스랑 누르고, 서클로 쓰면 서클. 자, 서클 한 다음에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피사체를 고릅니다. 그 다음에, 여기서 또 세팅을 해줘야겠죠? 이번에는 좀 인터벌을 좀 빨리 가져가고,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한 5초 정도 한번 찍어보고 안 되면 중간에 끄겠습니다. 속도를 좀 더 빨리. 그리고 시계 방향, 반시계 방향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시작할게요. 지금 이제 RC 신호 간섭이라고 뜨는데 현재 제가 있는 곳이 다리 밑이에요. 그래서 전파가 잘 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파가 잘 터지는 쪽으로 가서 보면서 찍겠습니다. 아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덥습니다. 배터리가 한 30% 정도 되면 이제 착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것도 5초까지는 다 못 찍을 것 같고 배터리 잔량 상황을 봐서 조금 빠르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보통 이제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름이나 파도 그리고 뭐 자동차나 사람같이 움직이는 대상물이 있어야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촬영하실 피사체를 고르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고르면 훨씬 더 이제 예쁜 하이퍼랩스를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현재 91장 정도 찍었고요. 제가 100장쯤에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.
배터리가 충분치 않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셨겠지만 하이퍼랩스 찍는 중간에도 이렇게 고도를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더 예쁜 영상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. 다시 X 누르고요. 자, 반드시 이렇게 찍고 나오실 때는 여기서 X를 누르셔야지 이제 프리 조종이 또 가능해집니다. 전 다시 이제 이륙 장소로 좀 돌아올게요. 자, 오늘은 드론 촬영을 하러 왔는데 마땅히 찍을 게 없을 때 뭘 찍어야 될지 바로 하이퍼랩스였죠?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